올해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에 판매량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친환경차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4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모두 31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에 보조금 100만 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과 도요타 렉서스 시티 200H, 프리우스, 포드 퓨전이 지원 대상 차량입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이브리드 보너스점 OR.KR로 신청을 하시면 본인 통장에 1개월 범위 내에서 보조금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일반 차량보다 2배 정도 비싼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3,22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보조금 1,5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최대 700만 원, 세금 420만 원 할인,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충전시설 100개를 더 설치해 오는 2020년까지 충전시설 1,4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기차처럼 플러그를 꽂아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만들어 이르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판매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 1,596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00만 톤과 석유 소비량 4억 리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